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지 편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시장을 객관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을 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이 내가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보다는 누가 실수를 덜 하냐로 이제 뭐 한두 문제 차이로 내가 1등급 받고 뭐 스카이 가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똑같습니다. 투자도. 내가 실수를 덜 해야 지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은 내가 사실은 시장은 굉장히 감정 중립적이에요. 시장이 뭐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때 그게 사실은 안 좋은 결과를 항상 불러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심리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심리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좀 냉정하게 그리고 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아야 이렇게 터뷸런스가 있는 장에서도 내가 그러면 내가 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뭐 물타기를 하든가 뭐 이렇게 뭐 네, 불합리한 어떤 비이성적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좀 줄이고 약간 이렇게 합리적으로 반응을 해야 장기적으로 생존을 하고 또 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뭐 퀀트 투자도 마찬가지고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투자 방법론이 가장 첫 번째 중요시되는 게 심리다. 그리고 심리에 기반한 나 자신을 스스로 잘 아는 그 메타 인지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퀀트 투자를 주 단위로 하겠다, 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 퀀트 투자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월요일 아침에 사서 뭐 금요일 오후에 팔고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저희처럼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이 알고리즘이 주문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냥 내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월요일날 매매를 하고 또 금요일날 매매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킬 수 있냐. 이 나의 행동을, 그렇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수 있냐. 왜냐면은 이거를 내가 원칙대로 안 하고 개입, 내 심리적인 어떤 편향에 휩싸여서 개입을 하는 순간 보통 예후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뭐 손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알고리즘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는데, 결국 알고리즘을 저희가 쓰는 이유는 그런 심리적 편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네, 위해서, 그렇죠, 사용을 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네, 팔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야 그게 결국은 엄청난 복리, 네, 수익률로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 순간적으로 감정에 맡겨놓으면은 손절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이게 뭐 모멘텀 전략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무조건 수익 날 때는 그냥 냅둬야 돼요. 그냥 수익 계속 나게끔, 네, 불어나도록. 그리고 손실이 날 때는 바로 쳐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반대로 보통 하잖아요. 왜냐면은 심리적인 훈련이 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손실이 나면 내가 그냥 이거를 좀 마음 아파도 그냥 쳐내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참으면 계속 이 추세란 게 한번 하락세가 또 잡히면, 네,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 있는 투자, 특히나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들 그리고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이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원칙 있게, 원칙을 무조건 지켜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 시장이 너한테 불리하게 작동할지라도 너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를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면서 장기 투자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채널 운영도 한 3년 이렇게, 네, 그 코로나 이후에 해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닌 것 같다. 트레이딩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시스템이, 네, 필요한 이유? 그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이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 트레이딩 시스템, 이게 내가 손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저희처럼 알고리즘 하는 걸 수도 있고 이 통칭 전부 다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체계잖아요. 결국 체계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건데, 이 트레이딩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뇌가 본질적으로 이 금융시장이라는 불확실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알고리즘이 할 때는 매매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포지션이 많이 들어가도. 근데 제가 손으로 호가창이랑 뭐 시세를 계속 보고 매매를 하면 아직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아드레날린 계속 뿜뿜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인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호가창, 변동성이 큰 어떤 차트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뇌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우리 앞에 맹수가 서 있다고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물론 이제 내가 전략을 기똥차게 짜놨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뇌가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왜 그러냐? 결국 우리 인간의 뇌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좀 되짚어보면 한 7,800만 년 되는 그 영겁의 세월 동안 우리 그 호모 사피엔스가 점진적으로 진화를 해왔는데 사실 이 800만 년이라는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그 뗀석기로 구석기인처럼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현대 문명을 이룩한 게 얼마 안 돼요. 진짜 찰나에 불과한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진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800만 년 동안 그냥 그렇게 그 구석기에 맞춤형으로 뇌가 진화해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에 완전 다른 패러다임이 열리니까 그거에 뇌가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의 어떤 우리의 인지적 한계들 이런 것들을 항상 행동경제학이나 행동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칙 있는 투자, 이성적인 투자,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트레이딩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죠. 트레이딩 시스템을 알고리즘 투자 뭐 이렇게도 되나요? 용어를? 그렇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사실 시스템 트레이딩이 좀 더 광의적인 얘기여서 내 자체가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제도권에서 정말 전설적인 분들 같은 거 보면 진짜 칼같이 매매를 해요. 원칙대로. 왜냐면 내가 인지적 편향에 휩싸이지 않고 칼같이 매매를 해서 그 원칙대로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기선 손절 끊고 가야 된다. 약간 이런 거 내가 다운그레이드가 되기 전에 호가창을 보기 전에 설계한 전략대로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요즘에 그러면 그 퀀트 투자 하는 데 있어서 좀 자동화돼 있어가지고요.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나요? 그런 플랫폼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용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이제 본업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로 그런 플랫폼, 뭐 백테스팅을 대신해주는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그런 퀀트 알고리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짜서 올리면은 그거를 이제 그 매매를 대신해주는 그런 뭐 사이트나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괜찮다 라고 하시면은 결국은 우리는 호가창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우리는 그냥 침팬지 그 이하로 내려가요. 그 뇌의 그 인지적 레벨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요즘에 그 SVB 뱅크런 이후에 그 혼돈에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퀀트 투자는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퀀트 투자뿐만이 아니라 투자라는 거는 항상 이제 금융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발을 깊게 담글 것인가, 얕게 담글 것인가의 문제지.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심리적 파산 상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내가 투자를 멈추면 또 기회는 또 날아가는 거거든요. 또 좋은 장이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항상 지속하고 있어야 되는 어떤 강물에 항상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거고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퀀트 투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아까 변동성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이 클 때는 발을 얕게 담그면 됩니다. 왜냐면은 뭐 위험하니까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팩터 포트폴리오에 있는 팩터 전략들 중에는 공격적 전략들도 있고 방어적 전략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격적 전략들 같은 경우는 장이 좋을 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전략들이고 방어적 전략들 같은 경우는 이거랑 반대급부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조금씩 도움을 주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하나로 섞었으면은 이제 대부분의 위기는 좀 피할 수가 있지만 지금같이 예측 불가능한 테일리스크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이 모든 전략이 다 안 먹히는 구간이 무조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기적 어떤 요인이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같은 이제 예측하지 못한 이유가 왔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팩터 포트폴리오 전체의 퍼포먼스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발을 얕게 담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그런 그 전략들을 검증하신 다음에 많이 올려가지고 그걸 막 토론하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막 사기도 하고 네. 실제 유료로 네. 그 사서 그거를 이제 굴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자동화로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무수히 많은 퀀트 투자분들이 막 백테스트 하면서 전략을 또 만들고 계시겠네요. 네네. 그럼 그런 걸 차용해 올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얕게 발을 담그는 것과 깊게 발을 담그는 거는 아까 좀 말씀해 주신 현금 네네. 보유 정도 그런 네, 걸로도 맞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네. 거고. 네. 그러면은 진짜 이제 궁금한 게 이 퀀트 투자를 좀 하시면서 혹시 뭐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가 있으셨는지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성공 사례보다는 저는 실패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왜냐면 퀀트 투자가 뭐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심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자 이 실패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네. 제가 이 퀀트 트레이딩 초창기이던 시절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변동성이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는 통계치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략을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창 초창기에 제가 꽂혔던 전략이 이 국가 간의 변동성의 차이를 좀 먹자. 왜냐면은 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거고 유럽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건데 사실은 글로벌리하게 금융시장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 둘이 차이를 보이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러겠네요. 그럼 그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다시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럼 그 괴리를 먹는 전략에 그때 한동안 꽂혀 있었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백테스팅을 해봤더니 좀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그러면 이거 되게 괜찮겠네 라고 해서 예, 저는 초창기니까 좀 했어요. 근데 하다가 또 수익이 좀 괜찮게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저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자만심, 오만함이 이렇게 표출되게 되는 거죠. 수익이 계속 잘 나오니까 포지션을 계속 엄청 크게 계속 쌓는 거예요. 뭐 점점점 뭐 두 배, 네 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근데 모든 전략들이 손실을 무조건 경험하는 구간이 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완전 풀베팅을 하고 있으면 그냥 와장창인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뼈저리게 느꼈던 게 이게 결국은 심리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이게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는 거라서 이게 좀 깨질 때 내 포지션에 왕창 들어가 있으면 엄청 크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심리적으로 좀 훈련이 덜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자 내가 퀀트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전략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 전략을 내가 아는 거랑 전략을 활용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행동으로 옮길 때 심리적으로 좀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스타일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미국과 아까 뭐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이 있는데 네. 이게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뭐 하루에 뭐 지수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데이터마다 다르지만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간으로 뭐 이렇게 괴리가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이거는 굉장히 알고리즘 영역의 일이긴 한데 되게 그 장 중에서 찰나의 괴리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많이 하고 혹은 이제 통계적 차익 거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같이 움직이는데 그 순간적으로 괴리가 벌어질 때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전문적인 글로벌 헤지 펀드나 퀀트 펀드나 이런 데서는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죠. 이게 변동성이 좀 크다는 거는 숫자로 하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주식 같은 경우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보통 빅스 지수 아시잖아요. 뭐 빅스 지수가
지금 뭐 한 20 언저리에 있을 건데 이게 점점 그러니까 20 위로 가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뭐 80까지 가면 진짜 정말 그 코로나 때처럼 그 공포감이 극에 달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뭐 코로나 이전에 뭐 18년도, 19년도 아니면 17년도 이때 같은 경우는 빅스 지수가 20 언더로 보통 이제 뭐 10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좀 안정적인 상황이다. 네? 빅스 지수를 말씀드렸을 때 좀 20보다 넘어간다. 뭐 30, 40이면 정말 정말 극도의 공포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변동성은 대표적으로 빅스로 좀 판단을 네.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아,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 여윳돈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전략 있을까요? 네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일반 투자자분들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활용한 모멘텀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란 게 결국 추세 추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추세가 발생했을 때만 들어가고 추세가 발생하지 않고 횡보장인 경우는 그냥 자금을 빼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죠. 아, 그것도 알고리즘으로 짜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모멘텀 전략을 선택한 이유가 일단은 뭐 테크니컬한 것도 말씀을 드려볼까 하지만 사실 이 모멘텀 전략 이면에 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이 인간의 심리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제 모멘텀, 비트코인 모멘텀 전략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 한 달간의 샤프비율, 아까 샤프비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 한 달간 뭐 30일치, 비트코인은 매일매일 거래가 되니까 과거 30일치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한 달치, 과거 한 달의 샤프비율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샤프비율이 성과의 안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멘텀 전략, 여기서 사용하는 모멘텀 전략이 뭐냐면은 이 샤프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성과의 안정성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베팅 사이즈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샤프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반대로 샤프 비율이 0으로 들어오거나 0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좀 별론데? 라고 해서 현금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샤프 비율을 계산을 해서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수학적으로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뭐 제 블로그나 이런 걸로 컨텐츠를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수학적인 공식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베팅 사이즈를 계산하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변동성. 이 변동성을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서는 변동성 타겟팅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변동성 타겟팅이 뭐냐면은 내가 추구하는 목표 변동성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5%예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근데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내 전략이 목표 변동성이 5% 정도만 유지했으면 좋겠어 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목표 변동성이 5%라고 하면 시장이 10% 움직이면 내가 반만 투자하면 5% 달성할 수 있잖아요. 시장 변동성이 20%면 내가 내 전체 가용자금의 4분의 1만 투자하면 내 전체 포트폴리오는 5%만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목표 변동성을 설정을 하고 만약에 그 목표 변동성보다 시장 변동성이 크면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조금만 투자하고 그러면 이제 요기에 맞겠죠. 그리고 목표 시장 변동성이 좀 낮아지면은 이 목표 변동성보다 이 5%니까 얘보다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1%라고 한다면 내 가용 자금을 진짜 엄청 많이 투자를 하면 요 5%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나의 위험 관리, 자금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기서 변동성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과거 한 달 가지고 수익률 데이터를 뽑아와서 그거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네, 변동성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샤프 비율에 기반한 베팅 사이즈 그리고 내 목표 변동성 타겟팅을 계산해서 그럼 내가 현재 이 시점에 시장 변동성이 얼마니까 얼마만 들어가야 되냐. 요 두 가지를 곱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최종적인 아 내가 현재 이 시점에 얼마만큼 들어가야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수치가 5%라고 한다면 내 전체 가용 자금 1억의 5%만 이제 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고 매일매일 바뀌겠죠. 이 값이. 그러면 이제 그 값에 맞춰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할 때 요런 결과가 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목표 변동성 5%로 맞췄기 때문에
연간 변동성이 4.3%, 그러니까 5%에 거의 근접하죠. 그러니까 네. 거의 이렇게 달성이 돼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변동성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변동성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연간 변동성이 4.3% 나오고, 보시면은 아까 샤프 비율, 요 그래프의 샤프 비율이 1.7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에요. 네. 왜냐면은 모멘텀 전략이 전 자산군에 잘 먹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고요. 1.7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전략이거든요. 물론 이게 계속해서 돈을 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뭐 7% 정도, 네, 우리의 5% 대비 굉장히 잘 나오고, 연간 변동성도 4.3%, 그리고 최대로 많이 터졌을 때 6.3% 정도로 꽤 안정적인 성과를 네,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MDD가 이제 밑으로 6.3. 네, 전고점 대비 내가 계속 최대 손실을 봤을 때 6%만 네, 되게 낮네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목표 변동성 5%를 맞췄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목표 변동성을 1%로 할 수도 있고 5%로 할 수도 있고 10%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리스크를 점점 테이크하면 테이크할수록 수익률도 높아지지만 MDD도 커지는 거죠. 네. 이거 되게 좋네요. 이거 그러니까 네. 자신의 아까 말씀해주신 그 메타인지.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거에 맞춰서 이런 전략들을 설계를 해야지.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아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풀베팅 해버리면 정말 그 예후 그 처참한 결과를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딱 이것만 봤을 때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연평균 수익률 7.1 저것만 딱 보고 네. 에이 저거 너무 네. 낮은데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멘탈 수준을 어느 정도로 처음에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저걸 10% 하면은 뭐 예를 들면 15가 나올 수도 있는 네네네. 거고 더 하면 더 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쵸. 근데 정말로 MDD도 막 더 커질 테니까 네. 그걸 과연 견딜 수 있느냐 그쵸, 그쵸. 이 뭐 연평균 수익률 곱하기 뭐 2배, 3배, 4배 할수록 연간 변동성의 MDD도 곱하기 2배, 3배 똑같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아 재밌네요. 네. 그래서 요거로 네. 보시면은 이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이렇게 2016년, 17년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이렇게 큰 추세가 나왔을 때 추세 추종하는 거죠. 그 시세가 나왔을 때 그런 걸 먹고 이제 뭐 2014년, 15년 같은 장 그리고 18년, 19년 같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는 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손절을 계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멘텀 전략이 보시면은 이 그래프만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모두가 이거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굉장히 단순한 모멘텀 전략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모멘텀 전략이 우리가 10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와도 정말 잘 나오거든요. 테스트가 그러니까 네. 100년치. 근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안 할까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모멘텀 전략의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멘텀 전략이라는 거는 승률이 낮지만 먹었을 때 크게 먹는 거거든요. 추세가 크게 나왔을 때. 그 말인 즉슨 전설적인 추세 추종 트레이더들의 경우에도 승률이 채 30%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내가 10번 매매를 하면 두세 번 이길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손절이에요. 7번, 8번은 계속 손절을 하도록 요 시스템이 얘기를 해요. 저희한테. 손절해, 손절해. 왜냐면 횡보장이니까. 횡보장인데 추세가 없잖아요. 없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손절해.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버틸 수 있을까요? 그 계속 10번 중 8번을 손절을 하라고 하는데.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추세라는 게 약간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모멘텀 전략이 그 영화 타짜 보시면은 그런 명대사가 있어요. 난 딴 돈에 밥만 먹고 밥만 가져가 이런 그 고니가 이제 그런 명대사가 있잖아요. 무슨 평장? 네네 평경장. 아 평경장. 네네. 그분한테 얘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니도 훈련이 되기 전에는 그 뭐냐 트럭에서 이제 노름을 하시는데 깨평을 엄청 많이 주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니가 평경장한테 왜 이렇게 깨평을 왜 이렇게 많이 주고 가세요? 저희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구박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고니가 난 딴 돈에 밥만 가져가라고 하고 다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추세 추종도
벌부, 변곡점, 그러니까 추세가 발생하고 변곡점이 올 때 무조건 좀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돈을. 보시면은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파이크 있고, 스파이크 있고, 스파이크 있고, 이렇게. 이건 좀 길죠, 이 손실 폭이. 그러니까 이게 추세 추종이라는 게 추세를 타고 먹다가 변곡점이 되면 그거를 변곡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오면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변곡점에서 좀 터져요. 그래서 변곡점이 왔으니까 그럼 이제 요 8부 능선을 지났을 때 그럼 알고리즘이 지금 끊으세요 라고 끊고 이제 그 번 걸 조금 뱉고 나오는 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먹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추세를 쫙 먹고 꼭대기에 그 나의 계좌의 손익을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꼭대기에서 플러스 5억이었어요. 플러스 5억이면은 이 플러스 5억이 사실은 내 거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이거를 뱉고 나오래요. 그러면 이제 깨평을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어떤 이 모멘텀 전략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정말 좋은 전략이고, 어떻게 보면은 테크니컬하게 수학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임이 이미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의 심리적인 편향 그리고 심리적인 오류들 때문에 이런 전략이 앞으로 과거 100년에도 생존을 해왔고 지금도 생존을 하고 있고 미래에도 생존을 할 것이다 라고 퀀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모멘텀이 생겼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멘텀이 생겼다는 거는 요 샤프 비율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추세가 발생을 하면 샤프 비율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다가 추세가 이렇게 되는 순간 샤프 비율이 좋게 나올 거잖아요. 한 달치, 한 달 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 샤프 비율이 좀 점점점 뭔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쯤 샤프 비율이 몇일 때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여기 이제 수학적인 테크닉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샤프 비율이 사실은 뭐 크게 움직일 때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요 어떤 배팅 사이즈를 계산하는 공식에 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1은 내가 풀 배팅하라는 거고 마이너스 1은 그냥 반대로 배팅하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이 나오면 0 이상의 값들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0부터 1까지로 요 음수 부분은 잘라내고 0부터 1까지 0.1이면 내 자금의 10% 0.2면 내 자금의 20% 1이면 내가 그냥 다 들고 있는 현금 전부다 이런 방식으로 추세를 판단을 하고 요 투자를 하는 것이 따라가는 거죠. 그럼 변곡점이 생겼은 거는 샤프 비율이 깎이는 거 그렇죠. 떨어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샤프 비율이 1이었다가 점점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조금씩 배팅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이 시스템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야, 그렇군요. 그럼 그것도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네네. 자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그냥 엑셀로 계산을 해서, 오늘 샤프 비율 얼마니까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매수 매도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와, 그렇군요.